60년간 약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진주에 남성당 한약방 아시나요? 70년대 손님 많을 때는 그거 줄었었어요. 첫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. 번호표로 만들었거든요. 오전에 70명, 오후에 30명.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진주 가을문에는 김장하 이사장님께서 기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김장하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집이 탄생 안 됐을 겁니다. 90년도에 난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창립이 되고 그때부터 김장하 선생님이 고문으로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거든요. 자기 자신이 어떤 선행을 알리려고 하거나 뭐 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. 자가용 타느냐,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. 저는 도움을 받는 자였지만은 그게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죄수는 그만이지 보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기장하시고 불 세는 사람으로서 좋은 분을 찾아내서 널리 알리는 이것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나이 먹어가면 좋을까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이 아닌가